안녕하세요. 틱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은 그 거진 남매를 폭우에서 만났다. 수만 마리 하얀 나비들이 나는 듯 눈발로 가득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누나, 눈이 바다보다 낮게 내린다? 스님이 돌아보니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장님 소녀의 손목을 잡고 소나무와 나란히 서 있었다. 작은 나무 그릇을 하나씩 든 것을 보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틀림없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스님이 아이 옆으로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서 빤히 스님을 쳐다보았다. 가을 아침 물빛처럼 시린 눈총이었다. 스님 눈썹에도 눈송이가 떨어졌는걸? 스님 손이 눈 위로 올라가자 아이가 다시 말했다. 콧등에도야. 장님 소녀가 아이 어깨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누구니? 스님이야. 머리에 머리카락씨만 뿌려져 있는 사람이야. 머리카락씨만 뿌려져 있다고? 그 녀석 참. 스님의 입가에 초순딸 같은 웃음이 울리었다. 누나, 오늘 하늘이 저 스님이 입은 옷 색깔 같아. 저런 색이 뭐라 하더라? 제 색이라고 하지. 스님이 대답하였다. 우리 누나는 그런 말 못 알아들어. 맞아. 생각났다. 맛없는 국 색깔이야. 장님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러니까 때지난 나물국빛이다 이거지? 스님은 웃음을 거두고 사내 아이의 나무 그릇에 돈을 놓았다. 스님이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그들 남매는 눈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바다로부터 물 새우는 소리가 쫓아와서 스님을 한참 동안 꺽꺽 하고 따라다녔다. 첫눈이어서 그런지 눈발은 쌓이지 않고 금방금방 녹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 밖에 내다보려 하지 않았다. 스님은 탁발 그릇 속에 눈을 비우고 산 쪽으로 돌아섰다. 주막이 있는 산거리를 지나 설악자락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길가의 집가리 속에서 아이의 키득 소리가 새어나왔다. 누나, 식은 나물국 스님이 가고 있어. 스님은 지피는 데가 있었다. 가만히 다가가서 뒷더미를 헤쳐보았다. 짐작했던 대로였다. 장님 소녀와 그 아이가 노랑 집바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너희들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있니? 우리는 집이 없어. 그럼 여기서 자겠단 말이냐? 응. 눈이 그치면 눈 보러 갇힐 텐데. 괜찮아. 우리가 싸우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사이좋게 있으면 매서운 바람도 우릴 비켜가는걸? 허, 녀석들 참. 스님은 돌아서서 걸었다. 그런데 어린 것들이 눈바람 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물새 울음소리로 나타나서 걸음을 더디게 했다. 스님은 얼음의 서리는 징검다리를 건너다 말고 발길을 돌렸다. 집더미를 헤치고 아이들을 불렀다. 너희들 날 따라가지 않을래? 어디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장님 소녀가 말대답을 하였다. 절로 가지. 내가 묵고 있는 절에 가면 따뜻한 방도 있고 밥도 있단다. 정말이야, 스님? 사내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뼉을 쳤다. 스님은 아이들 머리에 붙은 지푸라기를 떼면서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길손이야. 누나 이름은 감이고. 길손이와 감이라. 거참. 흔치 않은 이름이구나. 내 이름은 한교 문지기 아저씨가 지어주었어. 또드르기란 뜻이래. 감이 누나 이름은 내가 지었고. 감이란 뜻은 무엇인데? 아, 스님도 답답하다. 감이는 그냥 감이란 뜻이야. 눈을 감았으니까. 그래서 감이야. 허허, 그 녀석 참. 스님, 우리를 데려가도 높은 사람이 눈치 안 해? 향교에서도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러면 조카들이라고 해야지. 이제부터 너희들은 부모 일은 내 조카가 되는 거다. 도란도란 얘기하며 걸어가는 세 사람의 등에서 눈발은 서서히 성그러졌다. 누나, 이 산의 나무들은 말이야 갈대로 만든 자리를 세운 것 같아. 쭉쭉 하늘에 닿을 듯 솟아있거든. 저기 저 언덕받이에 있는 전나무는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누나, 아줌마 셋이서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있어. 복 달라고, 명 달라고 비는 거야. 할머니 둘은 탑을 돌고 있어. 저 할머니는 뭘 달라고 저럴까? 급락하게 해달라고 그러겠지? 부처님도 참 송구하시겠다. 그지 누나? 사람들이 자꾸자꾸 조르기만 하니까 나 같으면 부처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겠는데. 에이, 내가 누나의 댕기를 잡아당긴 게 아니야. 바람이었어. 바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 비, 눈, 서리는 보이지. 그러나 바람은 안 보인단 말이야. 바람의 손자국, 발자국만 보여.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부처님은 바람을 볼지도 몰라. 누나, 우리 스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자. 스님은 오물가에서 발을 닦고 있었다. 스님,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부처님 눈에는 바람이 보여? 바람이라니? 저기 저 존나무 가지를 흔드는 손님 말이야. 부처님 눈에는 그래 보이지. 어떻게 바람이 보이지? 마음의 눈을 뜨고 계시니까. 스님, 나도 마음의 눈을 뜨고 싶어. 바람도 보고 하늘 지란 것도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가미 누나한테 그 바깥 세상을 더 잘 말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해. 나는 내일부터 공부하러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길손이 너도 날 따라갈래? 야, 신난다. 길손이는 좋아라 깡충깡충 뛰었다. 그러려면 가미 누나와 헤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가미 누나와 왜 함께 못 가는 거야? 길손이의 얼굴에 금방 어둠이 널렸다. 산이 험하기 때문에 가미가 거기에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거기가 어딘데? 마등역 중턱에 있는 관음나무야. 이때까지 말없이 옷선만 만지작거리고 있던 가미가 입을 열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건가요? 봄이 오면 내려와야지. 그렇다면 전 여기에 남아있을게요. 우리 기손이를 데려와서 공부 많이 시켜주세요.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괜찮아요. 전 참을 수 있어요. 가미가 의외로 물러서는 바람에 스님의 걱정은 쉽게 풀렸다. 가미와 길손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스님은 내내 염려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스님이 길손이를 데리고 암자로 가기로 마음먹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길손이가 장난이 심하여 절의 젊은 스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가미는 눈이 멀었어도 제법 부엌 일도 거들고 해서 제 밥값은 하는 편이었으나 길손이는 날마다 말썽만 피울 뿐이었다. 겨울잠에 빠져있는 암자는 길손이의 소리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벌집을 찾아다닌가 하면 다람쥐 굴을 파헤쳤다. 어떤 날은 벌에 쏘여서 머리에 혹이 나 있고 어떤 날은 뱀굴을 다람쥐 굴로 잘못 알고 건드렸다가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솜다리를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누나, 꽃이 피었어. 겨울인데 말이야. 바위 틈 얼음 속에 발을 묶고 피었어. 누나, 병아리 가슴털 만져본 적 있지? 그래, 그처럼 아주 아주 보송보송해. 저기 돌부처님의 이끄임으로 키우셨나 봐. 스님의 발소리가 났다. 스님은 빨래를 널고 오는 길이었다. 스님이 물었다. 너 조금 전에 누구하고 말을 했느냐? 가미 누나한테 했어. 가미는 아래 큰절에 있지 않느냐? 아유, 답답해. 누나는 내 곁에 지금 있는 거야. 가미 누나가 그랬어. 내가 있는 곳엔 어디고 가미 누나의 마음이 따라와 있겠다고. 진눈깨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다. 길손이가 아까부터 뒤란 맨 끝에 있는 골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동안 장독대며 다락, 헛간까지 다 뒤지고 오직 길손이의 손이 못 미친 곳은 이 골방 하나뿐이었다. 이튿날 길손이는 아침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골방으로 달려갔다. 목침을 치우고 질 하루를 드러냈다.
도롱이는 아예 마루 밑에다 수서박아 버렸다. 피로 쓸고 걸레질도 하였다. 길손이는 그림 앞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였다. 계곡의 고드름이 하늘에서 느려뜨린 동화줄 같아요. 스님은 김치를 꺼내다가 얼음 조각에 손을 베었어요. 보살님도 춥지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솔가리 긁어 와서 군불을 넣어드릴게요. 길손이는 그림 속에 계시는 분을 소리내어 웃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흉내를 내었다. 토끼가 길을 세우고 뛰어가는 깡총거리는 걸음을, 옥탁을 치면서 염불하는 스님의 흉내를 내었다. 그러나 그분은 소리 없이 웃기만 하였다. 이래도 가물가물 웃고 저래도 가물가물 웃는 그림 속의 보살님이 길손이는 마냥 좋았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걸요? 정말이에요. 내 소원을 말할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약속하죠? 내 소원은 저 엄마를 갖는 거예요.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스님은 쌀을 씻고 있었다. 그 방에 드나들지 말랬지 않느냐? 엄마가 있는데 엄마라니? 우리 엄마. 탱아를 보고 하는 말이군. 그 녀석 참. 그건 그렇고 너 내일 혼자 있어야겠다. 왜? 내가 저잣거리 좀 다녀와야 할까 보다. 뭐하러 가는데? 이것저것 구해올 것이 많다. 싫어. 나 혼자 있지 않을 테야. 그러나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니? 나 혼자는 무섭단 말이야. 무섭긴.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사천대왕도 있는데. 금방 갔다 오는 거야? 그럼 금방 갔다 오고 말고. 길손아, 내가 내일 없는 동안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거라. 알겠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셔? 오고 말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꼭 오시지.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 인서가, 엄마가 아니고 관세음보살이라니까. 길손이는 가만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부랴부랴 장처를 벗어나오면서 또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낮인데도 바람이 자고 하늘이 가라앉은 것이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장사꾼들도 서둘러서 짐포퉁이를 꾸리고 있었다. 큰눈이 오겠는걸? 소락 쪽에는 벌써 어두워졌어. 대장간 노인이 풀면서 손을 놓으며 하는 말이 스님의 가슴을 더욱 재웠다. 그러나 눈은 스님이 버덕말에도 이르기 전에 쏟아졌다. 눈송이는 목가송이만 해서 금방 산과들을 하얗게 덮었다. 처음 보는 폭설이었다. 이내 눈 속에 스님의 발목이 빠지고 정강이가 빠졌다. 안 돼. 길손이가 혼자 있어. 먹을 것도 없는 남자의 어린아이만 혼자 있다고. 스님은 정신이 반 나간 채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길조차도 눈 속으로 숨어버렸다. 스님은 부처님을 부르며 길손이를 불리며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스님이 눈을 떠보니 어느 가난한 농부집 안방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습니까? 스님 옆에서 짚신을 삼고 있는 노인한테 물었다. 나무를 해오던 우리 아들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스님을 발견해서 업고 왔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암자에 혼자 있습니다. 그 암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등역 고개턱에 있습니다. 네? 거기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갑니까? 남이 아무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날부터 알았다. 길손이를 부르며 남의 아무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스님은 가까스로 자리에 일어나 큰 절에 올라간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큰 절에 있는 가미를 데리고 관음함을 향해 다시 오른 것은 스님이 길손이를 관음함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온 날로부터 한 달하고 20날이 되던 날이었다. 가미야, 이젠 비탈이 가파르니 내 등에 업혀야겠다. 괜찮아요, 스님. 좀 더 걷겠어요. 가미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났다. 스님이 가미 팔을 잡아주며 말했다.
봄물이 연하게 오르는 물풀의 나무 가지에는 미라프리세가 앉아서 울고 있었다. 마든의 고개가 시작되는 데서부터였다. 가미의 귀가 자주 뚱긋거렸다. 눈가에 눈썹도 움츠름쭈름 움직였다. 스님, 냄새가 나요. 사연로르 내음 말이냐? 아니요. 우리 길손이 내음이에요. 어허, 고녀서 참. 스님은 가미를 업었다. 한참을 걸었다. 두 사람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잠시 쉬었다. 스님, 우리 길손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님은 헛기침을 큼 눈물을 삼키고 나서 가미를 일으켰다. 냄새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스님이 땅에 내려주자 가미는 서너 걸음을 더듬거리고 앞으로 나갔다. 찰피나무가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왜? 이번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가미는 손짓으로 말하였다. 어서 와보셔요. 어서요. 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 들어보세요. 들리지 않으세요? 고녀석 참. 나한테는 목딱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나.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스님은 암자에 들어서자 바쁘게 무릎을 꿇었다. 막 길손이를 부르려는데 소리 없이 법당문을 열리었다. 살며시 걸어나오는 발, 그것이 길손이의 빨간 맨발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길손이 내가 살아있다니. 스님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가 오셨어요. 배가 고프다 하며 젖을 주고 나랑 함께 놀아주셨어요. 길손이 말이 떨어졌을 때였다. 뒷산 가는 봉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소리 없이 내려오는 것을 스님은 보았다. 여인은 길손이를 가만히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티끌 하나만큼 더 얹히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나를 불렀으며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꽃이 피면 꽃아이가 되어 꽃과 대화를 나누고 바람이 불면 바람아이가 되어 바람과 숨을 나누었다. 과연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아이는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 이 순간 우물 속에 흰 구름이 빨갛게 변하였다. 그때였다. 가미의 환히 찬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스님, 파랑새가 날고 있어요. 제또란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파랑새로 몸을 바꿔 날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눈이 번 감히 내가 어떻게 보느냐? 네, 스님. 모든 게 보여요. 햇빛도 보이고 스님도 보여요. 마리 위에 잠들어 누워있는 길손이도 보여요. 아, 부처님. 스님은 길손이한테 계속해서 절을 하였다. 눈을 이제 막 뜬 감히도 스님을 따라 절을 하였다. 옛날 어떤 고을에 윗마을에는 김진사, 아랫마을에는 최진사가 살고 있었다. 김진사와 최진사는 서로 가까이 왕래하면서 꽤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김진사한테는 반달 같은 늦둥이 아들이 있었고 최진사에게는 꽃다운 막내딸이 있었다. 김진사와 최진사는 동갑내기 두 아이를 짝으로 맺기로 단단히 약조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10살짜리 늦둥이 아들을 놔두고 김진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얼마 후에 약속이나 한 듯 최진사도 또한 세상을 버렸다. 가장이 죽고 난 뒤 두 집안의 운명은 환연히 달라졌다. 김진사네는 하루가 다르게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여 먹고 사는 일마저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반대로 최진사네는 한양으로 옮겨가 아들 삼형제가 벼슬길에 올라 아주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두 집안의 왕래도 거의 끊어지고 말았다. 그 후 최낭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최낭자의 새 오빠는 옛 약속을 잊고 동생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최낭자는 감히 오빠들의 말을 어기지 못하고 오빠들이 정해준 집으로 시집가고 말았다. 한다하는 대갓집이었다. 최진사 딸이 혼인을 치렀다는 소문은 돌고 돌아 김도령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김도령은 세실을 잃어버렸다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당장 한양으로 떠나려 하였다. 지금 내가 가서 어쩌자는 거니? 한양 대갓집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들어간들 어떻게 할래? 이미 틀려버린 일이야. 단념해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렸지만 김도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기는 너무 억울해요. 만나보고서 뭐라고 말이라도 들어봐야죠. 거기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만난다는 겐지 원. 김도령은 끝내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안방 여인들이 쓰는 폐물을 사 모으고 고운 여자 옷을 한번 구해서 여자 박물장수로 꾸몄다. 워낙 얼굴이 반달처럼 생긴 데다가 사결도 고와서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했다. 김도령은 물어물어 천양자가 시집가서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다. 그댁에 찾아 들어간 김도령은 늙은 안방마님을 찾아가 신기한 폐물을 구경시켜주다가 이런저런 재미있는 고담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얘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감칠맛 나던지 노인네가 그만 이야기에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젊은 색시가 묻는 곳이 마땅치 않을 테니 나랑 같이 자면서 얘기나 좀 더 해줘. 그러자 김도령은 짐짓 딴청을 했다. 마나님, 저는 잠버릇이 어찌나 험한지 어른을 모시고 잘 수가 없답니다. 허기야, 젊은 사람이 어디 노인네랑 같이 자고 싶을까? 마침 우리 집 새아기가 요즘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 방에서 자고서 내일 다시 얘기 좀 들려줘. 그건 꼭 바라던 바였다. 김도령은 못 이기는 척 종의 안내를 받아 며느리가 거처하는 연당으로 들어갔다. 다름 아닌 천양자의 거처였다. 천양자는 신랑이 절에 공부하러 들어간 동안에 혼자서 방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다. 천양자를 만난 김도령은 짐짓 보색을 숨기고서 이런저런 수작을 나누었다. 천양자도 금세 도령의 이야기 솜씨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 한참 정담을 나누다가 막 이부자를 펴고 자리에 들 무렵 김도령은 갑자기 천양자에게 달려들어 그 몸을 꼭 껴안았다. 천양자가 불에 댄 듯 깜짝 놀라서 김도령의 몸을 밀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김도령이 그 손을 꼭 잡고는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다. 낭자, 나를 모르겠소. 나 김도령이요. 어찌 약속을 저버리고 남의 여자가 되었단 말이오. 그러자 최진사의 딸이 그만 소스라치를 놀라서 낯빛이 파랗게 변하고 말았다. 아니, 여기를 어찌 오셨단 말입니까? 큰일 날 뿐이군요. 이러지 마시고 어서 가세요. 누가 뭐래도 낭자는 내 사람이오. 난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요. 김도령은 그러면서 팔에 힘을 더 주어 여인을 껴안았다. 최신사의 딸도 그만 그 손길을 부딪히지 못하고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말았다. 이튿날을 또 그 집에서 보낸 김도령은 밤이 되자 또다시 천양자의 소소를 찾아들었다. 천양자가 김도령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것도 잠시 체념을 하고서 김도령을 받아들이니 둘이 몸이 점점 뜨거워져만 갔다. 그 다음 날이었다. 그 집 큰아들이 우연히 동생 아내와 함께 자고 난 박물장수의 모습을 보고서 한눈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용모와 행동거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흰색은 여인이되 본색은 남자임이 분명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얼른 사람을 절로 보내 동생을 불러왔다. 얘야, 제수씨 방에 웬 박물장수가 묵고 있는데 남자가 분명하니 이 일을 어쩌느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 없지요. 그놈을 찔러 죽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갖다 묻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몰래 천양자의 소소로 향했다.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도령은 형님더러 밖에 잠깐 서 있으라고 하고는 칼을 뽑아든 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안에서 소스라치게 비명소리가 났다. 박도령이 밖에서 다 들릴만한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치마를 당장 벗어보오, 어서! 김도령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옷을 벗었다. 겉을 가렸으되 속까지 가릴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 남자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 순간 박도령이 깜짝 놀란 듯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전 그만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거 제가 큰 술래를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더니 방문을 쑥 밀고 나와서 형님을 타박하는 것이었다. 형님, 이런 망신이 어딨소?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 애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려. 그러자 형은 그만 무안해져서 말문이 딱 막히고 말았다. 꼭 죽은 줄만 알았다가 살아난 김도령은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다. 약혼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그 길로 집을 떠나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채낭자 또한 자신의 행실에 크게 뉘우침은 물론이었다. 그 후 김도령은 공부에 전념한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다. 조정에 나아간 그는 어느 날 나뒹구는 얼굴을 만나고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전날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사람이 분명했다. 김도령은 한참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슬쩍 불러내서 말을 걸었다. 저 지난날 그 감사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러자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뒷날 박도령이 정승의 지위까지 오른 반면 김도령은 벼슬이 찬판에 그쳤다고 한다. 밤이 늦도록 정인지의 방에서는 끓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끔 술쪽새 울음소리가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려는 듯 산중에서 아울로 메아리 칠 뿐 주위에 칠흑같은 어둠만이 자욱한 안개처럼 깔려있었다. 오늘 밤에는 내 기어이 도련님을 만나 뵙고 애절한 내 마음을 전해야지. 처녀는 정인지의 집쪽 담벼락에 붙어서서 창호지에 뚜렷하게 어린 정인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정인지가 옆집으로 이사 온 후 밤마다 남몰래 정인지가 그리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왔다. 그러다 잠을 쫓으려 마당으로 나와 뜰을 거니는 정인지의 모습을 볼 때면 완전히 넋을 잃곤 했다. 처녀는 그렇게 애를 끓인 지가 벌써 며칠째인지 몰랐다. 그러다 오늘 밤에는 기어이 자신의 속마음을 전하고 허락한다면 정인지와 부부의 연을 맺을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담장의 기와를 비쳤다. 검은 기와에 낀 푸르스만 이끼를 타고 흐르는 달빛에 처녀의 마음은 더욱 애절해졌다.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본 처녀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다. 가슴이 천둥치듯 쿵쾅거렸지만 정념에 불탄 처녀의 마음에 비하면 하찮은 밤새 소리만도 못했다. 정인지의 방에서 아직도 그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기척을 못 느끼는 것 같았다. 처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정인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발을 뗄 때마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멎는 듯 했지만 그때마다 처녀의 두 손으로 조고리 앞섬을 지그시 누르며 가슴을 진정시켰다. 방문 앞에 다다른 처녀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문을 열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뉴시오! 글을 읽던 정인지는 갑자기 들어서는 처녀를 보고 놀라 말을 더듬거렸다. 한순간 정인지의 눈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한밤중에 난데없이 나타난 처녀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처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긴 했으나 막상 어찌할 바를 몰라 주춤거리고만 있었다. 보아하니 집에서 부리는 하인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누시오? 정인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다. 소녀, 옆집에서 왔사옵니다.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옆집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야심한 밤에? 처녀는 다소곳이 자리에 앉았다. 저의 행동이 무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소녀,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련님을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인지는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둥근 눈매에 가늘다란 눈썹, 연지를 찍은 듯 붉은 입술과 적당한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리는 얼굴의 윤곽은 보기 드문 미색이었다. 그
그런 처녀가 무슨 이유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없어 정인지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대체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 이런 밤중에 찾아온 것일까? 처녀는 얕은 한숨을 한번 내뱉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소녀, 도련님이 이곳으로 이사온 날부터 도련님의 가슴을 품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밤마다 도련님의 그리는 소리를 들으며 흠모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더욱이. 처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릇는 틈틈이 마당을 거니시는 도련님의 모습을 뵌 뒤로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사무치게 되었사옵니다. 처녀는 차마 정인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정인지는 처녀의 고백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도련님, 소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에 향한 제 마음은 너무도 사무치어 그만 이렇게 담을 놓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정인지를 바라보았다. 어허, 이제 보니 요모한 처자로구먼. 정인지는 이마살을 쭈푸리며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다. 도련님, 부디 소녀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옵소서. 처녀는 마치 당장이라도 정인지 품에 달려들 것처럼 그의 곁으로 바싹 붙어앉았다. 당황한 정인지는 얼른 몸을 뒤로 빼고 호통을 쳤다. 자고로 남녀가 유별하거늘 처녀의 몸으로 이 무슨 회개한 짓이오. 그러나 처녀는 정인지의 호통에 개의치 않고 그의 품속으로 덥석 달려들었다. 그 점 소녀도 모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도련님을 너무도 사모하여 그러는 것이니 부디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하시오. 정인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엉겹결에 처녀를 밀쳐버렸다. 정녕 도련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처녀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겠사옵니다. 처녀는 저고리 앞섬을 헤치고 인장도를 꺼내들었다. 당황한 정인지는 우선 처녀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러지 말고 부디 그냥 돌아가시오. 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정인지는 부탁하다시피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이 처녀를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혹여 어머니께서 반참이라도 들고 오시다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에 정인지는 정신이 아득하기만 했다. 그러나 처녀는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정인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도련님, 정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소녀 겁차당했다고 소리를 치겠습니다. 처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뭐요? 정인지는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소녀,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도록 그렇게 소리칠 것이옵니다. 정인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처녀가 그렇게 외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사람들은 처녀의 유혹에 자신이 봉변을 당하는 것이라고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의례, 참한 규수를 겁탈했다고 여길 터였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앞날은 더 이상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거도 벼슬도 아무 소용없게 되고 양반의 자식이 규중에 처녀를 농락했다는 오명만 남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인지는 모든 꿈이 다 허물어지는 듯하여 몸이 부르르 떨려갔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자리를 모면해야 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어찌 처자의 마음을 모르겠소. 정인지는 다소 정감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처녀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사무친 정이 얼마나 크겠소. 도끼로 가득 찼던 처녀의 눈빛이 조금은 풀렸다. 목숙이 아닌 바에야 내 어찌 처자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있겠소. 다만 남의 집에 귀한 자식을 이렇게 맞은다는 것은 안 될 일이오. 부모님께 고하지 않고 정을 통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좋지 않을 것이오. 마침 나도 장가를 들지 않았으니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려 처자의 집으로 매파를 보내겠소이다. 그리하면
나는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고 처자 또한 스스로 배우자를 구했다는 허물을 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소. 처녀는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정인지의 말이 쉬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 말씀 정말이시옵니까? 정인지는 처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남아 이런 충청금이라 했소.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그러면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겠소. 처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잡았던 손을 놓고 바로 앉았다. 소녀의 불경스러운 짓을 용서하십시오. 도련님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도 예절하여 이런 무례를 범했사옵니다. 소녀 돌아가 도련님께서 부르시게만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처녀는 어느새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필히 윤회를 갖추어 처자를 맞이하도록 하겠소. 소녀 도련님만 믿겠사옵니다. 처녀는 이제야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고개를 떨구고 낮게 흐느꼈다. 자, 어서 돌아가시오. 혹 누구에게라도 들키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마오. 예, 그럼 소녀는 이만. 처녀는 정인지에게 인사한 뒤 뒷걸음을 쳐 방문을 열고 나갔다. 정인지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는 처녀를 보며 가슴을 졸였다. 처녀가 담을 넘는 것을 보고서야 정인지는 겨우 마음이 놓였다. 정인지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한껏 긴장했던 팔다리가 노곤해졌다. 그날 밤 정인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날이 밝자 말자 어머니를 찾아뵙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처녀의 몸으로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옵니까? 이는 상관오른도 모르는 부덕하고 난잡한 행실이옵니다. 소자,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 염려되오니 부디 이사를 서둘러 주십시오. 아들의 이야기에 놀란 어머니는 그날 당장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다. 정인지는 처자의 집에 매파를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옆집의 처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그 집을 떠났다. 이사를 한 후 정인지는 처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혹 지나갈 일이 있어도 멀리 돌아다녔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정인지는 지푸물을 사기 위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장사치들의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 소문 들었나? 산사병으로 죽은 처녀 말이야. 들었네. 가엾기도 하지. 다른 병도 아니고 산사병으로 죽다니. 어떤 놈이 그런 모습 줄수. 누가 아니래나. 그렇게 죽을 바에야 그 놈이 누군지 이름이나 얘기하고 죽을 것이지. 정말 안 됐네 그려. 옆에서 듣고 있던 정인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사치들이 말하는 처녀는 그날 밤 자신의 방을 찾아온 처녀가 분명했던 것이다. 그 처녀가 죽다니, 그것도 나 때문에. 요망한 처자인 줄 알았는데 어찌 산산병으로 죽었단 말인가. 정인지는 마음이 떨려왔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야, 그날 밤 내가 본 처녀는 분명 요망한 계집이었어. 정인지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으나 그 처녀에게 미안한 마음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그렇게 매정하게 물리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제서야 정인지는 담을 넘어와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사랑 고백했던 처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세월이 흐른 뒤 정인지는 양가의 귀수와 혼인을 하고 그 옛날 꿈꾸던 일들을 하나둘씩 실현되어 점차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죽은 처녀에 대한 생각은 온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그 처녀가 떠오를 때면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가엾은 여인, 내가 어리석었지. 옛날 시골 마을에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읽어 상강오륜 인지예지를 다 익히긴 했는데 살림이 무척 어려웠다. 벼슬을 못하여 녹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배운 게 글 읽는 것뿐이다.
농사도 장사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살림이 기울을 수밖에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니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함께 글을 배운 친구 하나가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선비한테 한 말이 있었다.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하게나. 가난한 선비는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 한마디 말을 떠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를 찾아서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짚신을 신고 한양까지 걸어서 가려니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다. 쉬지 않고 간다고 가다 보니 하루는 인가도 없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사방이 깜깜한데 어디서 짐승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혼이 다 나갈 지경이 되어 한참 헤매고 있는데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어찌나 반가운지 정신없이 어둠을 헤치고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소술대문이 있는 덩그런 기아집이었다.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르자 듣도 못한 천하절색의 젊은 여인이 나왔다. 선비 양반이 이 밤중에 웬일이신가요? 선비는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집에 저 혼자뿐이니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밤중에 다른 데 가시기도 못할 테니 오실 수밖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해서 방을 정해주더니 조금 있다가 저녁상을 찾아 나왔다. 시장하실 테니 좀 드세요. 그런데 음식을 차린 것을 보니 태어나서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다. 이상하군. 이 산속에서 어찌 이런 진수성찬을. 수상하긴 해도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앞뒤 가를 틈이 없었다. 정신없이 밥 한 상을 다 먹고 나서야 숨을 돌리고서 여인한테 물었다. 아가씨 혼자 계신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송구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산속에 혼자 계시는지요?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서방이 돌아가시니 세상 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다음날 선비가 길을 떠나려고 하니 여인이 소매를 붙잡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어렵게 찾아오신 터인데 하루만 더 쉬었다 가시지요. 어째영 보내기가 싫습니다. 젊고 예쁜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말려하자 선비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갈 길도 잊고서 그 집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면서 진수성찬을 대접받고는 밤이 되어 한 이불 속에서 들어가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한번 그렇게 정을 나누고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틀 더 묵는다는 게 어느새 달포가 지나고 말았다. 선비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지 않았는가. 정신을 차려야 해. 선비가 여인한테 이제 그만 길을 떠나겠다고 하자 여인이 벌써 다 알았다는 듯 말을 했다. 아무 걱정 말고 더 쉬었다 가세요. 선비님 댁에 벌써 먹을 것, 입을 것 다 보내두었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자 선비는 떠나려던 결심이 사르르 풀어져서 그냥 그 집에 머물렀다. 다시 가진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날을 보내다 보니 또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올 테니 보내주구려. 네, 꼭 다시 돌아오리다. 그러자 여인은 서서히 선비를 놓아주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여인은 노자는 물론이고 말까지 한 필 내주고는 집 밖에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었다. 선비가 본가에 당도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었길래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보냈는지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 그럼 내 친구인데 오죽할까. 이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그 재물은 여인이 보내준 것이 불명했다. 세상을 덕을 봐도 이렇게 단단히 볼 수가 있나. 선비가 집에서 두어 달 묵다 보니 자꾸만 그 예쁜 여인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가서 인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럴싸한 명부까지 만든 선비는 여인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 선비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여인이 사는 집에 보일락말락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여인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뛰듯이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보게.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게. 선비가 놀라서 돌아보니 오동나무 밑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노인장은 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게나. 나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선친의 친구일세. 그분의 부탁으로 이렇게 온 게야. 어떤가? 자네 지금 웬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선비가 머뭇거리면서 그렇습니다만 하자 노인이 말했다. 자네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요괴야. 천년봉 구렁이가 둔갑한 것이란 말일세. 지금 자네가 가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말이지. 믿기지 않거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게. 그 집에 당도하거든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 들어가 방 안을 엿보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될 게야. 자네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야. 다시 대문으로 들어가면 구렁이가 여자로 변해서 맞이하고 밥상을 차려올 걸세. 그러면 밥 한 술 떠서 입에 물었다가 삼키지 말고 여자를 향해 확 뱉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 명심하게. 백발 노인은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여인의 집에 당도한 선비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집 뒤로 돌아가 담을 타 넘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간데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굶실굶실 서려 있었다. 선비는 옷금이 다 절여왔지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서 다시 담을 넘어 대문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전날과 다름없이 그 여인이 나와 선비의 손을 부여잡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오셨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선비가 방에 앉아 기다리자니 여인은 전날처럼 신수선찬을 차려 나와서 분기 같은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지어주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는 선비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걸 뱉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자는 죽겠지. 그러나 따져보면 다 저 여인 덕에 내가 가진 호강을 다 누려보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던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은가.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 나는 어째야 하나. 선비는 눈을 들어서 여인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밥을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떡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다 비웠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움켜쥐는 것이었다.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내게 뱉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선비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여인은 신기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선비님이 만난 그 백발 노인은 천년 묵은 지네답니다. 이 골짜기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선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리된 일이군요. 나는 그간 입은 은혜가 과한지라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말자고 작정했더랬소. 죽기는 왜 죽는답니까? 만약 선비님이 저한테 밥을 뱉었다면 오히려 해를 당했겠지요. 천년을 기다리는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판이니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다 잘 됐으니 걱정 마세요. 자, 저는 이제 떠납니다. 부디 길이 평안하세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내성벽락이 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니 선비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아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 위에 누워있는 참이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터가 눈에 띄었다. 이게 정녕 꿈은 아니었구나. 선비는 집으로 돌아온 뒤로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재산도 불어나고 벼슬길도 열려 평생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